안녕하세요. 숙소입니다. 파워 디렉터에서,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서 다양한 피규어를, 인물, 사람 모습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오브레일로 갑니다. 이 오브레일 있죠? 오브레일 이리로 갑니다. 이리로 가서 터치해서, 그 다음에 스티커를 가야 되겠죠? 스티커를 갑니다. 스티커. 스티커를 가서, 예, 꼭이더 많은 효과 있죠, 이게. 자, 여기서 보시면은, 여기서 더 많은 효과라고 있죠, 이게. 요것을 꼭 터치해야 됩니다. 더 많은 효과를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은, 이세 종류가 있죠, 이게. 탑이 있고, 뉴가 있고, 프리가 있는데,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이 프리로 가야 됩니다, 프리. 이리로 가세요. 프리를 터치합니다. 프리를 터치하면은, 자,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이 피규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쭉 날려야 되는데, 이것을 쭉 한번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감이 잡힙니다. 아, 어떤 표현을 할수 있느냐, 이런 것이 잡힙니다. 자, 여기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자, call me, 이렇게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. call me와, 그 다음에 I'm coming, 이라든가, on I love you, 이런 것을. 이와 같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로 가져와서, 제가 가져왔습니다. 가져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요 아이콘은, 지금 보시면은, call me, 나에게 전화해,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 이런, 이, 애니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다음 여기서는 I'm coming 이 화환을 가지고 꽃다발을 가지고 가고 있죠. 다음 여기는 I love you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간단한 그이 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